어떻게 봐야 되는가? 지금 여러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, 너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금요일 날 검찰 소환을 앞두고요.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도 마찬가지고 고발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뉴스의 우선순위를 바꿔보려고 하는 저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 행위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